재밌을 것 같은데. 네. 자. 네. 이제 지방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죠. 이제 지방은 다이어트의 적이다. 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그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방은 과연 또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며 지방의 역할. 네. 아주 중요하죠. 네. 보통 이제 전통적인 조선식 보디빌딩 다이어트 식단은 고닭. 그렇죠. 고백, 닭백. 그렇죠. 그리고 지방은 네. 제로. 지방은 제로. 왜냐면 지방을 빼야 되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방을 아예 먹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초임 트레이너 시절 그러니까 한 6, 7년 전쯤에는 그런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빠지기는 해요. 그렇죠. 먹는 게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칼로리 섭취가 확 나. 네. 빠지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는 잘 빠지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안 빠집니다. 그렇죠. 몸은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인체에는 위대한 기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절대 현재 상태를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방 섭취가 이루어지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초반에는 쭉쭉 잘 빠집니다. 네. 왜? 어차피 몸은 디폴트 상태 자체가 지방을 연소시키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먹다가 끊어버리면 연소에 맞죠. 불이 붙겠죠. 네. 잘 빠집니다. 하지만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온 결과물을 몸에서 디폴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네. 지방을 섭취하는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상태가 오래되면 몸은 지방을 네. 저장하는 성질을 지니고 그쵸. 있습니다. 그냥 일정 이상 떨어지면은 호르몬 분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맞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나쁜 콜레스테롤, 착한 콜레스테롤이죠. 네. 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 분비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뭘까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겠죠? 네, 네.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섭취에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습니다. 뭐 큰 범주에서 보면요. 네. 좀 또 딥하게 들어가면 좀 달라지기는 네. 하지만은 근데 이런 좋은 지방들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앞서 일전에 말했던 레드밋. 그렇죠. 레드밋이 여기서 또 중요한 네. 점이 그리고 또 거죠. 지방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오메가3. 그렇죠. 네, 오메가3 많이 얘기를 하시죠. 네. 자, 보통 어유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피쉬오일. 네, 피쉬오일.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시고 왜냐면은 실제로 생산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연어 좋다 하는 데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쵸. 연어는 네. 없어서 네, 연어 일단 좋은 이유가 맛있죠? 아, 맛있죠. 뭐 하루 종일 먹을 수 너무 맛있고요. 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단히 말해서 불포화 지방산 네. 야, 이제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육성 국가의 습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생선 섭취가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선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드시는 게 좋고요. 그쵸. 요즘에 뭐 생선 백반 파는 데도 많잖아요. 네. 네, 뭐 그렇다고 요새 보면... 연어도 네. 택배로 보내 네. 보내주기 아주 때문에 아주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얼마든지 모든 걸 집에서 살 수가 있어. 노력만 하면. 네, 제가 그 틸라피아라는 흰살 생선을 좋아하는데 네. 어, 이것도 택배로 보내주더라고. 아... 네, 10kg에 14만 원. 근데 틸라피아가 네. 대구죠. 네, 대구. 그렇죠. 흰살 생선 제가 맞을 겁니다. 대구가 제가 틸라피아. 네, 정확하게는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제가 맞을 알기로도. 거고. 보통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기름을 여기서도 얘기를 하긴 해요. 맞아요. 보통 이제 싼 기름들 있죠? 카놀라유. 맞습니다. 뭐, 그리고 식용유. 제가 네, 흔히 아는 식용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름들은 이제 오메가6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그리고 네. 이걸로 요리를 하게 되면은 네.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실 네. 거예요.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고 사실 여기서 버티컬 다이어트에서 많이 추천하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우지 같은 동물성 기름을 많이 추천을 하고요. 식물성 네. 기름 같은 경우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호르몬 분비나 근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네. 보통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성 기름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네.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있죠? 네. 이제 냉 압착식으로 만들어낸 네. 기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안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을 먹어요. 저도 네. 올리브 네. 유의 그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올리브 냄새도 좋고 올리브 냄새도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고요. 아보카도유, 코코넛 네. 오일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식습관에 아보카도유나 코코넛 유를 드시는 분들은 상당히 네, 적기 때문에 아마 찾기도 힘드실 거고 아마 찾으려면 아마 이태원의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데 가셔야 네. 될 거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은 냉 압착식 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랑 네. 뭐 우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있나요?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 없을 텐데 네. 없을 것 같다. 네, 우지 같은 경우도 이제 있으면 좋습니다. 네. 있으면 좋고 보통 그걸 많이 추천해요. 있으면 좋고 버터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식물성 네. 버터 말고 뭐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버터. 그래서 버터도. 그냥 이제 고기 네. 같은 걸 먹을 때 네. 저는 가끔씩 이제 마트에 가서 일부러 기름 많은 등심 같은 거를 사서 그죠. 먹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그날 지방 섭취가 좀 적었다 네. 싶으면은 뭐 저녁에 그런 걸 먹는다거나 그런 것도 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저는 좀 지방 섭취를 조금 적게 하는 편이라서 제가 만약에 지방 섭취를 적게 했을 때 먹는 요새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브라질 너트를 많이 먹거든요. 브라질 너트? 예. 네, 너트 종류를 간편하니까 네. 건조된 네, 식품이라서 집어먹기 편해서 브라질 너트 저도 트라이 해봤는데 네. 상당히 알도 크고 네. 고소하잖아요. 맛도 맞습니다. 있고 저도 어느 정도 최근에 좀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너트 종류를 만약에 못 네. 먹으면 섭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네, 실제로 버디컬러 샘플 다이어트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량의 아몬드는 추천을 합니다. 아몬드도 불포화지방산을 좀 함유하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 적정 지방 섭취량이 얼마 정도인가? 얼마만큼 먹어야 돼? 네, 얼마만큼 그래서 얼마만큼 먹으라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제 클라이언트들 뭐 몸무게에 따라 다르지만은 적정 지방 섭취량은 43g에서 72g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밖에서 백반 드시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방이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밥, 고기만 드시나요? 아니죠? 반찬에도 엄청 많이 들어있죠? 그 요리하는 거를 보면 네. 아는데 일단 나물에 기름을 엄청 많이 뿌리시고 그죠. 그리고 고기나 뭘 볶든 간에 일단 볶았다 네. 그러면 정말로 기름이 많이 정말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음식에 풍미가 더해지려면 지방은 네. 기본입니다. 네. 근데 특출나게 풍미가 훌륭한 것들이잖아요. 네. 더 많은 지방이라는 소리죠. 네. 실제로 직접 조리해서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맞습니다. 3000칼로리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3000칼로리 먹기 진짜 힘듭니다. 네, 진짜. 빡세요. 네. 그리고 이거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주로 된 3000칼로리를 드시려면 생각보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진짜 기름 섭취 없이 네. 탄수화물 단백질로 먹는다? 거의 제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로 네, 불가능하다고 힘듭니다. 볼 정도. 그리고 플러스 그렇게 먹게 되면 다이어트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빠지는 걸 걱정해야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뭐 후벼꾸에 우겨넣다시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섭취량은 항상 좀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내가 봤을 때 나는 분명히 덜 먹고 있는데 자꾸 찐다. 그러면은 지방 섭취량이 아주 필요한 그러니까 아주 많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적정량의 지방은 섭취해줘야 되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정해진 지방량은 제 생각엔 없다고 보고 자기한테 맞는 지방량을 찾아 나가는 게 결국엔 이 버티컬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 개인차도 상당히 중요한 네.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블리스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파스타 먹었을 때 운동 잘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피부에 딱히 안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한 50g 정도를 세팅으로 해놓고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면서 네. 이제 조금 더 많이 먹어보는 네, 날, 많이 조금 덜 먹어보는 날 그리고 본인 컨디션 점검하시면서 네. 나는 좀 많이 먹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거 많이 드시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사바사라 그러나요? 사람 바이 사람? 아, 사바사 케바케에 이어서 사바사 사바사 네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하죠. 이제 실제로 상당히 인디비주얼리스틱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커요. 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시도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트라이얼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50g 정도를 디폴트 값으로 정해놓으시고 조금 네. 더 드셔보시기도 하고 조금 덜 드셔보시기도 하고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운동량이 좀 많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컨디션에서 그렇죠. 좋을 겁니다. 네. 탄수화물은 되게 중요해요. 네.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 여지까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또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 네. 그러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야채, 야채도 중요하지 않나? 야채 많이 먹어야 또 몸에 좋다던데 야채는 어떤 거 먹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야채는 그러면 또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나요? 그렇죠. 이제 고구마, 닭가슴살과 함께하는 야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뭐 양상추, 양배추, 네, 브로콜리 영원한 보디빌딩의 친구들 네. 보통 이제 네. 칼륨이 많은 친구들이죠. 네. 네. 뭐 그때 저염식 식단이 보디빌더의 종교적 식단이나 다름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고요. 뭐 보디빌더들도 범주에서는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금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 땀 많이 흘리잖아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딱히 영양사료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가스를 그쵸. 많이 생각보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도 별로 안 되고 그리고 좀 가스 차죠 확실히 네. 가스 차고 뭐 이제 형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콜리플라워 같은 맞아. 애들 백인 브로콜리 네. 콜리플라워 처음에 네. 뭐 충격 먹었는데 뭐야 하얀색 브로콜리가 있어? 이러면서 네. 실제로 초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어요 네. 네.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식 네. 스타일인데 왜냐면은 콜리플라워가 한국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초장에 찍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맛있어요 실제로 근데 대부분 그러하듯이 맛있는 음식들은 뭔가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 있잖아요. 그 스테이크 시키면 같이 나오는 메쉬드 포테이토. 아, 네, 맛있죠. 근데 해시브라운 이런 이제 해시브라운 같은 거 이제 튀기고 네. 버터 바르고 사워크림 넣고 네. 맛있지만 굉장히 그렇죠. 많이 많습니다. 보통 그러면 야채들이 무슨 야채를 섭취해야 되는 네. 건데라고 많이 물어보시겠죠. 큰 기준이 뭔가요? 야채는 어떤 냄새를 보통 섭취해야 야채는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영양적으로 훌륭할 것. 우선 그리고 가스를 그렇죠. 덜 유발할 것. 소화가 잘 되는 것. 네, 소화가 되는 것. 버티컬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기준 중에 하나죠. 소화를 잘 네,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야채들. 소화를 잘 만드는. 그러면 이 소화를 잘 만들어주는 야채가 무엇이냐? 네. 알아보기 이전에 또 지방 섭취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 지방 섭취가 중요한가요? 야채와 지방 함께 섭취되어야 되는데 네. 이는 야채의 영양학적 이득을 세포까지 운반해주는 것이 지방의 일입니다. 지방이 또 그런 역할도 네. 이 영양학이라는 것은 저도 뭐 깊게 공부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뭐 사실 세상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상호보완적입니다. 상호보완적입니다. 얘는 얘를 도와주고 쟤는 얘를 도와주고 또 사실 얘는 얘를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영양학적인 이득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야채의 이득을 세포까지 운반해주는 것이 지방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야채도 먹어야 하고 지방도 같이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옛날에 생각해봤을 때 중화시킨다고 네. 야채를 드시잖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완전 틀린 소리는 아니었던 그쵸. 거예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말하면 오로지 뇌피셜만으로 정답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네.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신기하기도 한데요. 보면은 이제 뭐 가스를 덜 만들어내는 야채 목록을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저도 여기다 좀 리스트를 뽑아봤는데요. 네. 뭐 베이비 캐럿 많이 강조를 하죠. 당근. 다이어트에서. 네, 당근 좋고 샐러리 좋습니다. 샐러리 상 실제로도 식이섬유의 보고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바삭해요. 아삭하고 그쵸. 식감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알파파라는 식재료가 있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드셨어요. 저도 처음 듣고요. 일단 네. 한번 뭐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 한번 해보시는 네. 게 저는 이제 식재료 마트에서 없어서 못 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이, 큐컴버. 오이 같은 것도 좋고 이제 뭐 에그플란트, 가지라고 하죠? 가지. 네, 가지도 괜찮고요. 뭐 시금치, 스피나치는 상당히 많이 그렇죠. 많은 시금치는 정말 네. 많이 먹는 또 야채 중에 하나. 네, 시금치 많이 먹는 야채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1kg짜리 벌크가 있어요. 네. 냉동 시금치가 있는데. 맞아요. 냉동 시금치를 거. 사서 이제 팟 같은 거에 이제 뭐 네. 냄비 같은 거에 넣어서 물과 함께 네. 재워 놓으면 그냥 그대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아침에 조금씩 꺼내셔서 오믈렛 만들어 쓰신다든지 그러면 시금치 섭취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 냉동 시금치는 또 좋은 게 네. 블렌더에 넣고 네. 갈면 엄청 차가운 쉐이크가 돼서 괜찮아요. 사실상 얼음이네. 네, 그냥 얼음이죠. 네, 얼음 대신 넣는 거죠. 저는 사실 시금치의 그 갈린 맛을 못 느껴요. 그래. 저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기다 항상 거의 프로틴 파우더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중화시키시면 네, 중화시켜서 시금치 맛을 닭가슴살도 같이 갈아다 주시면 저는 절대 닭가슴살은 네,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 갈면은 먹을 수 있나? 아무것도 안 나요. 아니 좀 먹는데 지금 역할을 닭가슴살요? 그건 좀 솔직히 오바죠. 그리고 네, 어떻게 갈아먹는지 제가 알기로 닭가슴살을 갈아먹으면 또 안 좋은 게 네. 저희가 저작작용이란 걸 안에서 하면서 그죠. 그런 걸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스가 많이 유발되면서 속에 장기를 다 망가뜨린다 하더라고요. 포머 미스터 올림피아 리하니 선생님께서 네. 아주 중요한 말씀 남기셨습니다. 소화는 입으로부터 시작된다. 맞습니다. 네. 저작작용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씹는다는 거는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 소화의 제1관문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씹어야 합니다. 네. 씹을 수 있다면. 그래서 또 버리커사에서 주창하는 것이 shakes are fake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order of inconvenience 얘기하죠. 뭐 편의를 위해서 한 잔 정도는 좋지만 그쵸. 절대 정규 식사를 대체할 수 없다. 주가 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계속 야채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 얘기를 네. 다시 잠깐 돌아가서 네. 자, 시금치 하면 찐감자 많이 추천하고요. 감자를 그래 추천하더라고요. 네, 조금 정도는 네. 먹으라고. 찐감자, 고구마 같은 거 어느 정도 추천하고요. 네. 뭐 땅콩 호박이라는 거 추천을 하네요. 그 다음에 뭐 근대. 근대? 네, 근대라는 야채가 있습니다. 네. 이거 마트 가면 팔아요. 근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키니라고 하죠. 오이호박, 애호박. 네. 네, 이런 것도 괜찮고. 저는 실제로 이 야채들을 먹는데 확실히 속은 편해요. 그죠. 네. 그리고 뭐 굳이 이렇게 많은 야채를 섭취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여유 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쵸? 거 가장 잘 섭취하기 쉬운 거 이런 것도 골라서 그냥 몇 가지 정도?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가스를 유발한다고 하지만은 적정한 섭취하면 그렇게 막 크게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뭐 네. 이만큼 막 먹지 않는 이상은 네 솔직히 근데 우리가 야채를 안 먹어서 문제이지 너무 많이 드셔서 문제인 분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티컬 다이어트의 뜻이 조금 명확해지는데 네. 이제 버티컬 다이어트라는 건 결국엔 수직적으로 스테이크 앤 라이스를 네. 집어넣으란 말이고 네, 수평적으로 이런 야채들을 네. 빨아서 미니멀하게 얘네들을 네, 그렇죠. 섭취해라 라는 얘기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거에서 실제로 연료를 쓸 수 있는 것들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인핸싱 그러니까 호르몬 강화체를 만들어주는 지방이 제일 중요한 거지 네. 이제 이런 마이크로뉴트리언트라고 그러죠 비타민이나 네.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것들은 이제 도우미가 돼야지 그렇죠.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컬 다이어트라는 네.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저는 근데 상당히 개인적으로 잘 만든 용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에는 이제 네. 상승 다이어트라는 게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버티컬 다이어트를 처음에 들으면서 오 이거 상승 다이어트라는 뜻인가? 라고 처음에 약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맞기도 하잖아요 이걸 먹으면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승 다이어트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보디빌딩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듣는 소리가 운동, 영양, 수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근데 네. 우리가 이거를 진정한 의미에서 깨달아가는 거는 네. 하나씩 하면서 깨달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말 시간이 점점 그쵸.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거고 시간과 경력 노력. 그리고 이 운동에 대한 진작이 임하는 자세가 맞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네. 운동 열심히 해요 네. 처음엔 나중에는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영양도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뭐 솔직히 그런 날 있잖아요 되게 잘 잔 날 네. 잘 잔 날에 운동 가는데 놀랍도록 운동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다시 또 수면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은 셋 중에 아 왜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지 알겠다 맞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걸 깨닫는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이제 네. 보시는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걸 잘 알고 그쵸, 시작하시면 이거를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정말 근데 버티컬 다이어트를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됐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피트니스 리더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정보를 좀 얻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네. 저도 이제 팔로우하고 그분들의 에세이를 읽어보고 그러고 있는데 뭐 솔직히 뭐 스테로이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만 이제 좀 더 통합 운동에 맞는 운동을 배울 필요는 있지만 우리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것이 아니고 IFBB 프로들한테 영양학적 조언은 반드시 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분들은 잘못 드시면은 돌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영양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도 영양 뉴트리션 코치들 한 명씩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평생을 자기 네. 몸에 실험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험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통 영상 2시간짜리죠? 네. 그리고 PDF 파일도 2시간. 제가 알기로 한 15만원 정도 합니다 네. 저는 실제로 결제를 해서 다 읽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 번역본도 가지고 있어갖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블리스님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읽어보니까 또 직접 적용해보니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블리스님과 같이 만들 네.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왜냐면은 그런 거잖아요 인간은 배워왔고 네. 또 전승해왔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나눠야죠. 맞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나눠야 되고요. 그럼 이제 버티컬 다이어트에서는 또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궁금한데 유산소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해보죠. 그렇죠. 유산소 운동 되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죠.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살 빼려면 무조건 유산소다. 맞습니다. 네. 뭐 보통 극한 보디빌더들을 보면 나 오늘 사이클 2시간 탔어. 네,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보죠. 요즘에는 뭐 천국의 계단 유행하죠. 아, 천국의 계단 많이 스타 마스터. 네. 아 실제로 근데 빠지기는 해요. 아 많이 빠지죠. 실제로 많이 빠지기는 하는데. 합니다만 이제 비시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사이즈를 올리는 데 집중을 할 필요가 네,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긴 유산소가 네. 이제 로우 팻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네. 과연 사이즈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가? 일단 버티컬 다이어트에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쵸? 저 개인적으로도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라고 보지만 이제 10분 걷기 정도는 추천을 하죠. 네. 왜냐하면 이 10분 동안 활기차게 걷는 즉 브리스크 워크라는 것이 브리스크 워크. 네, 브리스크 워크 네. 하는 것이 무엇을 증가시키냐면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은 잉여 영양소가 네. 그러니까 남는 칼로리가 네.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느냐 네. 아니면은 지방으로 저장되느냐는 네. 우리의 인슐린이 얼마나 민감한지 아니면 근합성 그러니까 메타볼릭 즉 아나볼릭의 기전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거거든요. 10분 동안 활기차게 걷는 것이 네.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느냐는 거죠. 실제로 줍니다. 실제로 주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 조절제 뭐 메트포르민 많이 투여하시죠? 메트포르민보다 두 배 정도 강력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암 센터 네.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한테 거의 필수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심지어 몸을 잘 못 가누는지라도 네. 운동을 시켜요. 그 정도로 운동이 주는 효과가 강력한 거고요. 네.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적인 코치의 코칭 아래 운동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호전된 상태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버티컬 다이어트에서 강조하는 10분 네. 걷기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식후. 식후. 네. 식후 10분 걷기. 식후 10분 걷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일을 하시면 되냐면은 뭐 나와서 식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뭐 구내식당에서 드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밥 먹으면 보통 30분 정도 걸리죠. 그쵸. 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서 일을 하니까 직장인 분들이 이제 아메리카노 하나를 들고 산책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아주 긍정적인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산책을 하는데 평소보다는 조금 더 활기차게 빨리 걷고 네. 살짝 땀이 날락말락 할 정도? 왜냐면 땀 나면 또 내려가서 근무하는데 지장 생기니까 땀이 날락말락 할 정도로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또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 클라이언트랑 적용을 했어요. 네. 네. 잘 빠집니다. 살. 그렇죠. 살 잘 빠지고 몸 좋아지고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맞습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얼마나 스마트하고 얼마나 좀 미니멀하게 움직일 것이냐. 왜냐면 최소한 움직여야지 에너지를 덜 쓰고 우리가 운동에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체력 관리가 용이하거든요. 뭐 너무 많아서 좋은 것들은 사실상 잘 없죠. 예.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아. 좋은가? 안 많아봐서 모르겠네요. 아, 저도 안 많아봐서 모르겠어요. 전 돈이 많아서 문제였던 적은 없거든요. 없어서 문제였던 적은 많은데. 그래서 여기 또 버티컬 다이어트에서 강조하는 10분 걷기 운동은 네. 30분을 내리걷는 것보다 네. 10분씩 3번 걷는 게 더 낫다. 왜냐면 또 호르몬 것도. 작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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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것이 좋지 이렇게 찍고 쭉 내려가는 거는 그쵸. 뭐 하루를 큰 사이클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조금씩 계속 반복되는 것, 즉 네. 컨시스턴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 몸을 바꾸는 데는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네.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점들이 보충제. 과연 버티컬 다이어트에서는 서플러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 근데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보충제 얼마 쓰셨나요? 저는 한 300만 원 쓴 것 같거든요. 저도 뭐 거의 해년 해마다 엄청 썼던 것 같아요. 특히 네. 제가 돈을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부스터 종류를 한번 다 먹어보고 싶어서 뭐 계속 다 사봤거든요. 킬 뭐뭐뭐 네, 뭐 키릿 노익스 말씀하셔도 되나? 다 됐거든 뭐 뭔가 다 사봤는데 예 저는 결국엔 그러다가 단일로 돌아왔거든요. 단일 카페인? 카페인이랑 시룰린이랑 베타알라닌 정도 단일로 먹는 거. 블렌드 쓰시나요? 네? 블렌드 쓰시나요? 엄청 맛은 없긴 하지만 네, 그지가죠. 그게 제일 깔끔하고 싸서 그죠. 그렇게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베타알라닌은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베타알라닌... 로딩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논문 연구가 있고요. 뭐 논문도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맞습니다. 논문 읽으시는 분들 많은데 아 맞아요. 논문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죠. 그건 아셔야 됩니다. 논문도 오류 투성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논문을 쓰려면 연구비가 있어야 되죠. 네. 연구비 스폰서십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스폰서들이 불편한 말한 내용은 안 쓰는 것이 또 논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 입장으로서 말씀하셔도 되나요 이런 거? 아 지금 제가 아니라 제가 본 체육교육학과 그렇죠. 분들이 쓰는 논문들은 네. 약간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 게 실험을 예를 들어서 뭐 벤치프레스 10번 드는 실험을 하는데 이게 사실 오늘 하는 거랑 내일 하는 거랑 다르죠. 내가 오늘 닭고기 먹고 하는 거랑 소고기 먹고 하는 거랑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실험 결과를 사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이런 걸 과연 100%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의구심을 제기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의구심 제기해봐야죠.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권위에 기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논문? 네. 이거 뭐 미국에서 나왔어. 미국에서 나왔어.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화사대 중에 하나인 거죠. 뭐 한국에서 좋은 논문 쓸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운동 조금 아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해외 논문 엄청 맹신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어요. 근데 해외 논문도 오류투성인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건 전공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방식이든 자기 전공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네. 아 논문도 틀릴 데가 엄청 많구나. 엄청 많죠. 자, 그리고 레퍼런싱 적게 한 논문은 사실상 거의 뇌피셜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결과 정해놓고 쓰잖아요. 레퍼런스 자체도 네. 사실 믿을만한 것인가? 아, 네. 네. 그걸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네. 하고 뭐 자, 이제 다시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프리워크아웃 한번 가보도록 보충제. 하겠습니다. 네, 보충제 얘기하고 서플리먼트 네.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수많은 돈을 또 써본 입장으로서 네. 또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서 먹어본 입장으로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틴 파우더나 프로틴 파우더? 멀티 비타민?
멀티비타민도 멀티비타민도 근데 운동 진짜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6일 막 2시간씩 이런 분들은 좀 필요하고 네. 제가 봤을 때 좀 식사를 잘 챙기는 현대인이고 운동을 적당히 한다 싶으면 굳이 드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비타민 D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D를 또 버티컬 다이어트는 추천하고 있죠. 비타민 D 되게 중요하게 추천하죠. 그리고 비타민 B 콤플렉스. B 콤플렉스. 네, B 복합체 같은 경우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육류 섭취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성인 육류 섭취가 보통 하루에 200g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트래킹을 해보면 특히 한국인의 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 종일 뭐 햇빛 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타민 B, D 정도는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면 멀티비타민도 추천을 드립니다. 멀티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아까 뭐 어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생선 섭취가 좀 적다 네. 그러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프로틴 파우더 저는 추천드려요. 네 저도 추천합니다. 네 추천드리고 왜냐면은 그 프로틴 파우더 그 육천단백 자체는 단백질로서 상당히 우수합니다. 네. 상당히 우수하고 그리고 모든 고기는 아미노산 지수에서 100점을 받기 때문에 네. 육류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다이어트에서 shakes are fake 그러니까 즉 쉐이크를 먹느니 차라리 고기를 먹어라 네. 옵션하는 거고 저도 근데 생각은 같아요. 고기를 먹어서 충족시킬 수 있다면 고기를 먹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면 어쩔 수 없이 네. 쉐이크라도 먹어라. 그리고 쉐이크는 맛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보디빌딩 신단하면 단 거 못 먹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또 아티피셜 플레이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맛 선호하시나요? 저는 바닐라 선호하거든요. 저는 초코밖에 안 먹습니다. 저는 딸기 바닐라는 금방 질려서 보알못 제가 얼마나 많은 프로틴을 먹어봤는데 딸기랑 바닐라는 금방 질려서 아, 예, 예. 초코는 네. 질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먹을 수 있고 특히 딸기는 진짜로 한 달 이상 먹으면 바로 물리고 저는 근데 딸기는 꾸준히는 못 먹겠어요. 근데 그거 진짜 맛있던데 뭐? 애니멀 프로틴? 네. 애니멀 프로틴 초코맛 진짜 맛있어요. 아 그거요? 그 초코맛은 진짜 진해요. 한번 먹어봐야겠다. 제가 선호하는 게 저는 그거 선호하거든요. 그 뭐냐 그 하이드웨이. 아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네, 비싸니까 맛있지. 그건 너무 비싸서 엄두 안 나고. 저도 이제 저한테 가끔 선물로 줘요. 1년에 한 번씩. 저는 네. 프로틴에 그렇게. 네, 저는 이제 맘 많이 먹고 싸니까. 많이 먹죠. 싸니까 많이 먹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보충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이제 부스터 많이 섭취하잖아요. 네, 부스터 많이 먹죠. 보통 이제 부스터 보면은 뭐 베타알라닌,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시트룰린, 뭐 카페인, 뭐 크레아틴 이런 거 많이 들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부스터가 우리한테 주는 베네핏 중에 가장 즉각적인 것은 거의 카페인이라고 보고. 그렇죠. 카페인이죠. 근데 카페인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정기적으로 섭취하게 됐을 때 만성적인 코티솔 레벨,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는 합성에 저해가 된다는 그쵸. 거죠.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 커피 없이는 정상생활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well hydrated 그리고 well slept 잘 자는 거. 잘 자고 이제 수분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죠. 사실 피곤한 거는 잘 못 잤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자면은 웬만하면 해결되죠. 네, 자면 해결돼요. 너무 많이 자도 문제이고 네. 너무 안 자도 문제이고 적당한 수면 시간이 정력적인 네. 하루를 보내는데 가장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버티컬 다이어트에서 네. 강조하는 거를 잘 생각해보면 네. 결국엔 트레이닝을 할 때 자신의 집중을 못하는 거는 어떤 영양이 부족했던 거고 이거는 카페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양이 잘못된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선수는 몸 관리 잘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를 프리워크아웃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된다. 아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쵸. 사실 그런 게 또 핵심이 아니었나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자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은 프리워크아웃을 먹는 게 내가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컨디션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말하면 준비되어 있으면 굳이 먹을 필요 없다. 네. 언제든지 내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버디컬 다이어트에서 말하는 건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예요. 맞습니다. 정말로 원론적인 얘기인데 잘 먹어라, 잘 쉬어라, 잘 자라 누가 몰라요. 근데 맞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공부하고 나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순간 맞았네. 뭐 그러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맞아요. 네. 그냥 뭐 하라니까 하지만은 커보면 알죠. 네, 커보면은 아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열심히 할 거예요. 예, 네, 혹시 이거를 보고 계신 중고등학생 분들이 있으시다면 공부를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네, 맞습니다.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충제까지 하면 거의 이제 버티컬 다이어트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간단하게 이해한 거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내용들만 간추려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이제 뭐 구독자분들께서 좀 쉽게 이해하고 네. 좀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버티컬 다이어트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를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 좋은 것들을 다 나열하고 그래서 뭐야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 네, 진짜 뭐 어떤 효과가 있었어? 네, 이런 게 있었어. 궁금할 것 같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비시즌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평생 비시즌이죠. 예, 네, 사이즈업에 집중하고 싶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인 게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실제로 체지방률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네. 제가 보통 아메리칸 라지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네. 폴로 셔츠 같은 거 입을 때도 지금은 아메리칸 X 라지를 입으면 살짝 타이트합니다. 오... 그러니까 거의 한 사이즈 이상의 신체 사이즈의 상승이 일어났고 네. 물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쵸. 운동도 열심히 했고 이제 뭐 기능회복학적으로 우수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교정도 많이 했고요. 네. 이 모든 걸 차치하더라도 영양학적으로 상당히 프로퍼한 섭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쵸.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실제로 커지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좀 더 좋은 영양소를 많이 먹게 되고요. 네.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진짜 막 먹어요. 맞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뭐 하루 종일 먹은 게 피자 하나니까 피자 먹으면 별로 배고프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은 게 뭐 피자 두 조각 이럴 때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양학적으로 엄청난 실패인 거죠. 맞습니다. 운동선수라고 하기에는 거의 실격에 가까운. 실격이죠. 네. 다음날 운동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실 저도 처음에 네. 이제 플렉서블 다이어트라는 거를 굉장히 맹신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이 팀 되게 유행했었죠. 네. 어 플렉서블 다이어트 하면 난 탄단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고 그러면 뭐 내가 필요한 거 다 먹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 버티컬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진짜 많구나. 아 그렇죠. 마이크로뉴트리언트 그리고 소화. 미네랄. 소화의 부분도 정말로 중요한 요소고 내 몸에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중요한 거였는데 이런 거를 다 놓치고 나는 매크로만 채우면 돼 라는 생각으로 뭐 뭐지 피자도 막 먹고 스니커즈 바도 먹고 이랬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이제 매크로를 채우겠다는 미명하에 그쵸.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버티컬 다이어트에서 말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라. 아니면 내 몸을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라. 맞습니다.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라. 몸이 좋아하는 음식. 그런 거잖아요. 이제 솔직히 스니커즈 바는 맛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지 몸이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설탕 많이 먹어봤자 솔직히 뭐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손발이 찌릿찌릿할 수 있을 거고 뭐 설탕 많이 먹으면 슈가 하이가 오죠. 슈가 하이.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여성분들이 경험하시는 걸로 봤을 때 실존하는 것이 아닌가. 여성분들 대부분 단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남자친구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어, 너무 많은 설탕이 섭취는 좋지 않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플렉스블 다이어트나 EFIM이 상당히 우수한 이론인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인들한테 일단, 굉장히 네. 적합한 이론이긴 하나 네. 만약에 운동을 정말로 시리어스하게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영양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렇죠. 않나.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내가 맞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너무 EFIM과 플렉시블 다이어트에 유능함만 믿고 막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맞습니다.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상으로 버티컬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끝으로 네 뭐 프로지멘트 해드리면 되죠. 네. 아니 그 뭐 제가 참 유능한 트레이너님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은데 너무 투머치 PPL 아니야? 아 원래 대놓고 PPL 유행이라고. 아 그죠. 과연 뭐. 이제 전정한 트레이너님을 뵙고 싶으면 네 어디로 오면 되나요? 저는 광화문 일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광화문 몬스터짐 캠퍼스에서 운동을 하고 네. 수업을 주로 하고 있고 네. 일단 뭐 형, 장소 협찬해주신 몬스터 캠퍼스 관계자분들과 뭐 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저와 같이 운동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설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기구들로 채워져 있고 뭐 사이벡스 운동하시는 분들이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라이프 피트니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바벨 같은 경우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여기 있는 아이언 그립 바벨이나 로그에 좋은 바벨들도 많이 있고요. 오셔서 운동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아래쪽으로 인스타그램 여기 네, 제가 한번 쫙 나갈 건데 이쪽으로 네. 연락 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네. 저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까 뭐 소금 얘기하시던데 네. 소금 많이 먹어야 돼요. 주제 하나씩 잡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버티컬 다이어트라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저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카테고리 나눠가지고 아, 열심히 네. 다시 연락 드릴게요. 네. 응원할게요. 네.
아 미러리스구나. 맞아. 아 미러리스는 뒤에 안 계신 거예요. 아 진짜 진짜.